하나만 전달 좀 하고 수업할게. 기존에 학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11월 달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영단어 시험이라 그래갖고 단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학원의 일종의 행사거든. 그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인터넷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못했어. 그리고 이게 2월 달에 진행을 한다 그러는데, 요번 주 안으로 보면 된다 그러거든. 시험 지는 선생님한테 넘어왔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다음 시간에 봐도 되지. 어차피 금요일 날 봐도 되는데 특별히 공부할 거 아니니까. 시험 범위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워드마스터 보고 있는 그 단어가 그냥 시험 범위야. 맨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 모든 단어를 뭐다 지금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잘본 사람이 상품이 문상 몇 장이었는지에 따라 문상 주는 거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우리 반에서 1등이 나오면, 우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지급하는 문상 플러스 선생님이 만원 더. 무조건 우리 반에서 나오면 5천 원짜리 문상 두 장으로 내가 플러스하고 더줄 테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 학원에서는 뭐 3만 원이 지급됐다. 그럼 내가 만원 보태하고 4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반에서 나오면 다른 반에서 나오는 건 소용없고. 그러니까 혹시 공부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한테도 역시나 상이 나온대. 기존에 유준이나 준호나 세준이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 자료가 있거든. 그거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면은 역시나 학년에서 가장 많이 향상이 되는 사람에게 문상을 지급한대. 그것도 역시나 우리 반에서 나오면은 선생님이 문상 5천 원짜리 한 장을 플러스 추가로 내가 지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라도 해갖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만 원쯤이야 뭐 충분히 투자해 봄직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요번 주 수요일 날볼 테니까, 요번 주 수요일 날볼 테니까 단어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 내가 장담할 건데, 난 기존에 시험도 안 받고 앞에 부분 외우지도 않았는데 해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야.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내가 장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서 1등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2학년 중에서 1등을 하면은 그렇게 시상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단어가 지금 내 시험지가 왔어. 100단어네, 100단어. 근데 100단어. 그리고 1번부터 70번까지는 영어 단어가 나와 있으면 우리말 뜻 쓰는 문제고, 그리고 71번부터 100번까지는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너희들이 고르는 게 사지선다고 나와 있네, 사지선다. 그리고 마지막 95부터 100번까지는 둘 중에 한 단어 고르는 거네. 이렇게 두 단어가 나와 있고,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거. 확률 50%. 저희가 일단 다들 열심히 해갖고 우리 반에서 나오면 진짜 정말 아니다. 예, 그 우리 반에서 전체 1등이 나오면은 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그 학생 이름으로 선생님이 음료수를 하나씩 컵쇼 가갖고 음료수 하나씩 돌릴 테니까. 이 반에서 만약에 1등이 나오면은, 만약에 지현이가 1등 한다, 그러면 지연이한테 문상 만원 지급하고 플러스 추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의 이름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한번 쫙 돌릴 테니까.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행복한 상상을 잠시나마 한 5초 해봤다, 5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참고로 이 학년에 신성고등학교 전교 1등도 있고, 각 학교에 전교 1등이 몇 명이 있지? 그래, 우리 그 정도 뭐 별거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갈무리 문제의 특징은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을 다 총동원하는 거야. 지금 뭐 관계대명사 배웠다라고 관계대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일치도 나오고 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내신과 수능 유형에 비슷하게 된 문제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네 문제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채점하자고 A, B, C 각각을 한 문제라고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총 12문제가 되겠지? 12문제 중에서 자기가 몇 개나 맞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단원시험 혹시 생각 있는 사람도 공부해보고, 저희 영상을 추후에 보게 될 현주랑 윤수도 한번 공부해보고.
자, 이번에 우리 출발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문법적인 실력이 올라왔는지. 자, 그러면은 가볼게. 자, 이 같은 경우는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되네. 일단 뒤에 should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 자리가 될 것이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어 있다는 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될 것이니 일단 that은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 당연히 위치. 자, 다음에 B번 혹시 공략됐는가? 부사구가 나왔네. 자, keep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your backpack이 이 keep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목적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유지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당신의 배낭을 가까이에다 두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목적보호 자리라는 거야. 목적보호. 어쨌든 보어. 이 보어라는 녀석은 누구랑은 안 놀아? 부사랑은 안 놀아. 얘는 형용사랑 놀아. 그래서 close.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나와 있네. 이건 뭐 선행사 보고 찾아야겠지? 선행사가 be free네. 분해.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두 개가 나와 있어서인지 몰라도 가볍게 clear. 그리고 지금 세 문제 중에서 자기가 몇개 정도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2번. 자, A번, 스위티스토어 스위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은 뭐냐면은 더라는 정관사. 자, 정관사는 누구랑 간다? 최상급이랑 간다. 아, 물론 비교급이랑 가는 경우도 있어. 정관사가 어떤 경우? 그렇지. 그거보다 더비 구문이라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라고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절이 있는데 그 구문에서는 더 다음에 비교급이 쓸수 있어. 그러려면은 이 문장 안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하나 더 나와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니까 얘는 그냥 단순 최상급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얘 감각 동사로 쓰이는 애 아니야? 얘 이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구를 쓰는 아이야? 주격 보어. 주격 보어. 어쨌든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 자, 다음에 C번 역시나 동사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절 관계 대명사 자리라고 봤을 때 컴마 다음에 그렇지. 관계 대명사를 고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누군지 보란 얘기지. 그래서 who.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Sweetest special who. 답은 4번. 6문제인데 6문제가 다 해볼 만한 것 같아. 자, 그다음에 3번. 그렇지. 준동사와 동사와의 관계. 자, 콤마가 나와 있고 접속사로 문장 시작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종속절로 끊어야 돼. 이 앞에 건볼거 없어. 뒤에 거만 보는 거야. find와 finding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하는데 can talk이라는 동사인데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앞에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자, 명사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고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about이라는 또 다른 전치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불완전한 절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야? who나 whom 정도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럼 여기 someone부터 해갖고 it까지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러면 동사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는 거야. find 찾아라 라는 명령문이 돼 버리네. 어제도 의도는 좋았는데 결론은 틀렸네. 되게 독특한데. 어쨌든 하여튼
준동사, 동사 묻는 문제는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 자, 그다음에 B번에는 about 있네. 선행사 없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뒤에 동사 나왔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붙여놓으면은 위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what은 없어도 되고 이거니까 B번이 what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비동사 뒤에 붙는 말이야. 비동사 뒤에. 그리고 enough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enough는 부사 역할도 하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지. 비동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enough 앞에도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lucky 형용사 주격 부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홉 문제 풀어봤어. 우리가 지금 틀릴 법한 문제는 A번 정도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육신 같아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8개는 맞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번 taking이냐 being taken이냐 이건 지금 뭐 묻는 거지? 그렇지. 태. 능동태, 수동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체를 찾으면 되잖아. 누가 주체가 돼? 컷마리에 나와 있는 요 절에서의 주어와 일치하니까 우린 그레이웨이스. 그레이웨이스 하면은 귀신고래래네. 자, 귀신고래가 그렇지. 제외, 이게 지금 테이크오프가 제외하다라는 얘기거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 목록에서 그렇지. 제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being taken 형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feeding이냐 to feed냐 이거 혹시 찾았니? 오 그렇지. 이게 우리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spend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또는 돈에 관련된 말이 나오고 동사 ing 나와서 뭐뭐 하는데 얼마 얼마 시간 또는 돈을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B번에는 feeding 수거처럼 알아두면 좋다. spend 시간 또는 돈 ing 형태. 자, 그 다음에 do와 despise의 관계는 do 하면은 접속사 despise는 전치사 뒤에 동사의 유무를 보고 판단해 주라 했지. migrate 하면은 이주하다 이동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야. 그 얘기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절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접속사 do가 돼야 되겠지. despise는 전치사야. 참고로 despise의 같은 말 기억하고 있니? 그렇지. in spite of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다. 자, 라고 12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유치하게 몇 개 맞았는지 묻진 않을 게 자기가 스스로 알겠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뭐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테니까. 자, 라고 여기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한테 제공을 해줘야겠네. 일단 어법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그걸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까? 혹시 가져왔니? 천일문이라는 책? 힘내. 올해는 내가 알기로는 연휴가 이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닌가? 더 있나? 아 다음 주에 있다고요? 다음 주에 좀 선생으로서 자꾸만 쉬는 날만 챙겨서 미안하긴 하지만 2월 28일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던데 3월 1일이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는 얘기니까 3월 1일 날 쉬네. 우리가 3월 2일 날부터 학교 간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3월 25일 날 3월 모의고사 있는 거 알지? 그러고 믿어. 그 정도의 목표는 세워져 있어야 돼. 내가 3월 모의고사 정도를 몇 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도는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모의고사 채점 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채점 받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통계치가 나올 테니까 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갖고
내가 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준비한다면은 좀더 보람된 준비가 되겠지. 난 아직까지 그런 통계치가 없다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해분씩은 계속해서 푼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통계치 뽑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3월 달또 시작하면은 어영부영하면 한달 금방 가. 3월 25 어차피 3월 25일 날 보는 3월 모의고사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100% 들어갈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더라도 반드시 신경 써서 봐야 돼. 모의고사라는 거꼭 기억하고. 자, 8-3부터 하네. 근데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엇박컷에서 했던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 이거 뭐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왜냐면은 방금 전에 했었으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 나온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앞에는 선행사가 사람 아니면은 사물이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없으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2번부터 한번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한번 구별해낼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 고백, 혹시 262번 문장에서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일까?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 후부터 어디까지가? 그렇지. greatly까지. 혹시 유진이가 그 팁을 알려줄 수 있어? 왜 여기까지 했는지? 그렇지. 동사 앞에서 끄는 게 되겠지? 그러면 후부터 시작해갖고 greatly까지가 누구를 꾸며주는 게 되겠어? those. 자, 이런 식으로 후라는 거는 사람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those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사람들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이야. 자, 그다음에 263번에서는 또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니? 관계대명사절이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씩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관계대명사절을 263번부터 68번까지 한번 다 체크해 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선행사는 누구고 이거를 혹시 확인할 수 있는지. 너무 긴 거는 지저분해 보이면은 그냥 뭐 괄호로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상관없고. 혹시 표시해 본 사람들은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
헤드까지.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친 부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게 된다는 얘기야. 선행사. 맞아.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요 주어 동사 절과 요 주어 동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대. 문장 안에서 명사절을 이끌어서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시 되겠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 절을 그래야지 내일 실제로 독해할 때도 어떤 식으로 끊어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자, 268번 문제만 풀고서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할게. 혹시 이런 경우에 나왔을 때 is하고 are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뭐와 수일치시켜야 되는 걸까? 얘는 어차피 앞에 있는 imperfections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가 주어가 되는지 그 주어와 수일치시키는 게 되겠지. 아, imperfection이랑은 안 되고 지금 누구랑 수일치가 돼야 되냐면은 요 once는 앞에 있는 diamonds 받아주는 거고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주는 동사인 요 R이 수일치가 돼야겠네. 저 원과 요 when에 엮여져 있는 종속절이 여기까지가 되는. 자, 그러면은 요 관계대명사에 참고해갖고 우리 한번 해석 연습을 좀 해볼 건데 관계대명사절은 중요한 절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반드시 돼야 돼. 한 두 문장만 한번 해볼까? 본인이 원하는 문장 두 문장. 어디서부터냐면은 262부터 268, 아니다, 세 문장 같죠. 어차피 짧은 거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세 문장. 빨리 하는 사람은 뭐 그 이상을 해도 상관없고, 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은 한두 개라도 확실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적게 되면 262나 아니면 뭐 265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세 문장까지도 준비하고.
자, 우리 1분 후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 도전해볼까? 일단 준호, 오랜만에 하나 가보자. 262? 오케이. 자, 262번 한 사람들은 한번 준호가 해석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봐. 하는 아, 큰 실패를 하는 사람들. dare to가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dare to 하면은 뭐뭐할 용기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실패를 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고 알려줄게.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여기서 성취한다는 얘기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애벌자의 의미를 좀더 넣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 라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겠지. 자, 다음에 누구 가볼까? 지현이 혹시 해봤니? 267번? 267번 가봅시다. 나는 알아차렸어. 호출고기가 대부분 분명한 것을 말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들 스스로에게 듣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혹시 포춘 쿠키 뭔지 알아? 뭐 까는 거 아, 아니야? 맞아, 맞아. 포춘 쿠키라고 해도 과자 이렇게 안에 까면 이렇게 종이 들어있잖아. 운세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야. 혹시 포춘 쿠키를 알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 나는 알게 되었대. 포춘 쿠키는 쓰여 있다는 것을. 요 세이가 말하다라는 의미지만 어떤 종이와 같이 쓰였을 때는 쓰여 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 자, 포춘 쿠키는 쓰여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대. 뭐가 쓰여 있느냐? 가장 분명한 것들. 어떠한 가장 분명한 것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가장 분명한 것들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서 좋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포춘 쿠키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의역하면 되겠네. 물론 뭐 나쁜 내용도 쓰여 있긴 해. 그래야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세준이 68번 가봅시다. 어우, 그렇지. 정확한 해석이야. 자,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분류할 때, 요거 지금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아야 되더라. 자, 다이아몬드를 분류할 때, 분명하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아이클린이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아이클린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예은이 한 거이니? 266번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그 얘들아,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도 아마 잘 모를 텐데, 난상 토론이라고 주제 하나 두고서 그냥 왔다 갔다 치고받는 토론을 브레인스토밍이라는데, 어쨌든 그 브레인스토밍은 유용한 방법이네. 형용사적인 용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생각들을 come to the surface, 표면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상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빵빵 튀어나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이지. 그다음 유진이 혹시 겹치지 않는 거한거 있니? 다 겹치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겹치니? 혹시 자기가 했는데 안한 것도 있니? 다 했니? 옆에 페이지로 넘어간다? 다 했으면은? 혹시나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들아, 얘네들 그거 뭐야? 이렇게 생긴 조그만 책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해석 같은 거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 주고. 자,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죠. 아까 전에 우리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을 같이 묶어갖고 봤었잖아. 뒤에 그렇지, 완전한 절이 나오냐 불완전한 절이 나오느냐 이걸 갖고서 판단했었지. 자, 완전한 절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따위를 나타내주는 경우 관계 부사를 쓰고, 그다음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얘들아, the way와 how는 어떻다? 같이 쓸수 없지. 이건 유명한 특징이야. 그리고 관계부사 how와 부사행사 way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돼야 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부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 그 중에서 정해져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일단 how는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더 웨이만 쓰던가 하우만 쓰던가 더 웨이 이니치 쓰던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고, 와이도 역시나 하나로 정해져 있어. 뭘로? for which로 정해져 있지. when하고 where는 특정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가 계속 달라져.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what 대신에 why 대신에 for which, how 대신에 이니치 쓴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도록 하고. 자, 나 하는 역할은 똑같아.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때나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when이나 how 같은 경우에는 that을 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269번 같이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와 있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로 엮어갖고 이렇게 꾸며준다는 그러한 의미야. 자, 그럼 얘도 역시나 우리 가볍게 관계 부사절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까? 어디가 관계 부사절인지 한번 너희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 역시나 너무 길면은 뭐 그냥 괄호 표시해도 되고.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경우가 있네. 한 경우.
선행사가 생략돼 있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선행사랑 관계부사가 다 나와 있지. 272번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찾아서 관계부사를 일치도 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네. 지금 보니까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하고 앞에 있는 말들이 다 선행사가 되는 거지. 270번 같은 경우는 the time, 그다음 271번 같은 경우에는 a little dark room, 그다음 272번에는 a situation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273번에서는 a single reason, 그다음에 274번에서는 the way라는 지금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고 275번에는 the way라는 선행사는 나와 있는 대신에 how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돼 있는 거고라고 관계 대명 관계 부사 처리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관계 대명사랑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관계 부사 처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얘는 세 문장까지 할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될 것 같고 두 문장을 가든데 271번 제외하고. 다들 271번에 달려들 것 같으니까 271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 중에서 두 개를 한번 골라서 난 나머지 중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271번도 한번 해보고 271번은 근데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구문 독해가 되겠고 자 이거에도 아까 준호 잘하던데 한번 더 할 수 있겠나? 표정이 이씨한 거 나만 시켜 이씨하는 표정인데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눈욕하는 거 아니고 준호야 선생님이야 274 오케이 가보자 기대가 되는구나 하나의 이유는 무엇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he 하면은 얘만 따로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100가지 이유의 가치이다. 그렇지. 뭐의 100가지 이유만큼의 가치이다? 그렇지. 자,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만큼의 가치가 있대. 이 얘기를 듣고 뭐겠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지 못하는 핑계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준우야, 너의 그 노력하는 모습에 선생님이 박수를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세준이도 하나 가볼까? 72번. 오케이. 오, 그렇지. 맞아. 자,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해결책이 충분히 좋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나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좋아. 자, 다음에 유진? 너 몇 번 하니? 275번 하니? 275번도 한번 가볼까? 아니, 무슨 말투가 이렇게 너무 웃겨. 자, 배우가 한 장면을 연기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감독이 지시한 똑같은 방법으로 한 장면을 배우가 연기할 때 그것은 연기가 아니래. 그럼 뭐래 그것은? 그냥 지시를 따르는 것 뿐이다 라고 유명한 배우가 얘기했네. 제임스 딘이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잘생긴 헐리우드 배우인데 20대 때 죽었어, 교통사고. 그래갖고 전설로 남아있는 사람이지. 너희들 아마 모르고 옛날 분이야. 엄청 옛날 분이야. 나도 잘 모르는 분이야. 아, 그만해. 유명해, 그냥 잘생긴 걸로. 자, 그 다음에 혹시 예은이 또 한 거 있니? 274번. 그렇지. 요 written English라는 게 문어책,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영어고, spoken English라는 게 구어체, 말로 할 때 쓰이는 영어. 자, 많은 차이점이 있대. 뭐야? 문법이 문어체로 쓰이는 방법과 구어체로 쓰이는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지연이 겹치지 않는 거 있어? 다 겹쳤어? 혹시 그 외적으로 혹시 해본 사람이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 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까지 엇벅끝에 이어갖고 연달아서 관계 대명사 부사를 공부했으니까 좀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선생님 숙제할 것만 나눠주도록 할게.